네가 물리학자죠, 피지스트는?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여기 how long부터 빌딩 밑에 빌딩까지 묶어보면 의문사죠, how long. 뜻은 얼마나 오랫동안. It would take a marble to fall from the top of the 10-story building. 마블은 구슬이라고 할게요. 구슬. 구슬 하나가 걸릴까? 우드 테이크는 시간이 걸릴까?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 어디로부터? 10층. 네, 스토리가 층입니다, 층. 10층 건물의 탑, 꼭대기로부터. 그러면 he will likely answer, 아마도 대답을 할것 같다. 질문에 대답을 할것 같다. by ing는 수단이죠.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디아를 가정함으로써. 즉 구슬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함으로써. 진공 상태에서 대답을 할 거란 얘기죠. 그는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10층에서 구슬 떨어뜨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했더니 만약에 그게 진공 상태라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현실에서는 그 빌딩은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마찰이 적용이 되고 그 떨어지고 있는 구슬에 그리고 느려지게 한다. Slow it down 하니까 구슬을 느려지게 한다. 마찰이란 단어 주의하시고 apply A to B라는 수걸 썼는데 A를 B에 적용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t. 하지만 물리학자는 지적할 것이다. 데디아를 접속사 대 구슬에 있는 마찰력은 마찰은 소댓 용법 들어갑니다. 소댓 너무 작아서 그것의 효과가 negligible 무시 할만한 이런 형태예요. 말벌이 떨어지는 것을 가정해 볼때 진공 상태에서 가정한다라는 것 여기가 이제 assuming 대시 생략됐고 that marble falls in a vacuum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구슬이 진공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요. 가정을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simplify에다 es 붙였죠? 단순화 시킨다. 그 문제를 뭐 없이 substantially가요 상당히란 뜻입니다. 그 대답에 영향을 끼치는 상당 부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대답에 영향을 끼치는 상당 부분 없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다. 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배큐 상태로 가정해버리는 게 여러 가지 변수를 제거하는 거야. 물론 공기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다 없애는 거지. 딱 진공 상태라는 말을 쓴 순간, 그지? 변수를 다 없앴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경제학자들은 가정을 내린다. Make assumptions for the same reason. 동일한 이유로. 즉, 가정이라는 것들은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복잡한 세상을 complex world 그리고 이해하기에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감옥적어고요. To understand은 직목적어가 되네요. 이해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준다. 네, 이시 해석이 안 됐네요. 보통 make는 감옥적어 쓰니까. 자, 이번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국제무역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예를 들어 우리는 아마도 가정할 거다. 세상은
자, 여기는 자동사로 consist of를 썼고요. 세상은 아마도 단지 몇 개의 나라로 두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that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가정 들어갑니다. 각각 나라는 단지 두 상품만을 생산한다. 라고 가정을 했죠. 굉장히 단순하시겠지. By doing so, 그렇게 가정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By doing so는 그렇게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빈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그죠? 그렇게 답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알맞은 표현은 4번? 4번. 여기 문제의 정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정수, 본질, 에센스라는 답이 들어가죠. 본질.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처하게 된다. are이라는 표현이 we are, 처하다, 위치하다 이런 의미로 자동사로 해석하면 되고요. 이럴 땐 이다가 아니라 다음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한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포지션을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죠. to understand이 국제무역을 복잡한 세상 속에 라고 해석을 마치면 됩니다. 됐죠? 네, 일단은 문법적인 건 간혹 가끔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